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역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금방 도착할 것 같네요. 제 신용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해요. 목포에서 가장 발전이 없었던 원도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갈 곳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올라가고 봅니다. 서울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서울에 가면 언제나 즐거운 일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서울 답심리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역에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이번 정지는 목포역입니다. 다음은 원광 한의원입니다. 신나는 이 노래 차차차 내 몸이 흔들릴 것 같아. 아무리 참으려 애써도 널 보면 저절로 웃게 돼. 세상이 미치게 돌아도 후회나 오늘은 즐거워. 언제나 찾고만 싶었던 나만의 행복한 리조트. 신나는 이 노래 차차차 내 몸이 흔들린 것 같아. 너만의 귀여운 눈웃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내가 그랬거든. 동영상 찍으면서 내가 인형보다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난방을 보여줬다가 네. 이렇게 네. 그랬더니 다 멤버스 클럽에서 네. 방송하면서 전부 다 박수셨다고 나 박수하실 보여줬지. 내가 안경 껴야 되겠지. 안경 껴야 멋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임영웅이 옷 맞추러 왔어요. 임영웅이하고도 맞추고 보고 오서 방송에서 봤는데 저도 봤는데 네. 벗었는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벗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엊그제 8살 먹은 11살인가 먹은 애가 네. 방송 촬영하고 네. 이 옷 입고 양복 딱 입고 네. 양복 딱 입고 이렇게 딱 오는데 네.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오는데 애기가 와가지고 네. 이 박사님 막 쫙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실망할까봐 이 옷 보고 이렇게 빨간 옷 이 박사가 많이 입으니까 이 박사인 줄 알고 응. 이 박사님 맞죠? 그래서 실망할까봐 이 박사 맞아 그러니까 확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인사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확 뛰어가고 그 사람은 이 박사 손잡았다고 자랑하겠네. 그럼 세계에서 제일 멋있지 않아? 세계에서 근데 좀 닮으셨어요. 네. 아무리 이쁜 여자도 춘면이에는 네. 아, 축구 짝대 축구 잘하는 미남 아니요. 춤 짝대 춤 잘하는 미남 아니요. 지루박 잠발 이런 것은 천재고 제비고 선생님이고 네. 내겐 다 인명무실이요. 선생님 한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수십 명의 선생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고 네. 안경을 안 낄게도 수십 명의 안경을 좀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양복을 잡아도 어떻게 양복을 이쁘게 입고 옷을 어떻게 입고 네. 이거 탑대리 한 거요. 메이커네. 탑대리 산 거, 이거는, 나, 평안시장에서 마친 거라고 그러잖아. 아, 그건 아이셔스가요? 아, 그럼, 평안시장에서. 아이셔스가 저는 제일 많아요. 옆에는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빚은 거고, 춤이라는 건 자기 모션이 이쁘야 되고, 네. 모션이 이렇게 탁 잡아서 그릇이 이쁘듯이, 네. 이 모션이 이쁘야 되잖아. 네. 근데 몸매 스타일이 없으면, 옷은 자기 입으면 영화배우가 되지만, 할머니 뭐 촌스러워. 갈피를 좀 많이 드시지 그랬어요. 기름 한 개도 없이 내가 다. 내가 촌스 타고 가면 촌스 타고 가면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리고 무도장 대한민국 어디 가도 영등포, 종로, 청량리 1000명에 2000명씩 오면은 무도장 한 바퀴 팍 돌다가 패션을 보여주고 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아 내가 내 분위기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한다. 또 이쁜 여자가 그래야 나하고 뒤집어서 목을 메고 선생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인상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거. 사이드에서만 18년 살았어. 그 무대장 사이드에서만 탁 놓으니까 나는 머리도 그랬지만 전부 사이드에만 놓으니까 잘 쓰는 사람은 사이드에서 놓아요? 그리고 사이드 구경꾼들을 위해서 구경꾼들 회의를 위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치기도 하지 이렇게 사이드에서만 놀아요? 가운데에서만 안 보이니까 그럼 77도 촥촥 쳐가면서 당연히 팀보다 탁 털리고 그러니까 춤도 모션도 있어야 되고 지르반, 잠반 우리 마누라한테는 야, 나 토요일 날 그 여자 만나 춤 한번 시켜야 여자가 이쁘니까 구경꾼들 다 지나볼 거 아니야 또 춤 잘 춰 잠반을 잠반을 잘입니까? 내가 씌우려고 그랬잖아 음악을 사주고 나는 막 딱딱딱딱 벌어지고 벌어지고 출지금도 벌어지고 무너크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무너크고 벌어지고 또 이 사람 영등포가 봐서 툭툭 돌아지고 네. 구경꾼들 있으니까 또 지나가세요 하고 네. 또 잠발도 툭툭툭 죽여지고 말이야 툭툭툭툭 그 사람들은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뭐라고 알아요? 구경꾼들이니까 이름도 참, 알고 그래 선생님 많이 보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이름으로 알아요? 뭐 닉네임으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 알지 텔레비에 내가 많이 나왔거든 네. 노인들 왜 테레비를 하냐 바둑이 대한 장기 네. 국가대표로 테레비 연출을 많이 했어 장기에 네. 그 장기 두고 또 춤을 추게 됐는데 소문이 날 다 알아 옛날에 또 군사 생활하고 같이 먹고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지 춤은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전부가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 왜? 나름대로 30년 쳤으니까 30년 더 뛴다 음악을 자신 있으니까 최고라 하지 그러니까 춤은 내가 최고라 하지 나는 최고라 하지 나는 최고라 해야 돼 이잖아 나는 봐도 벌써 지나가면 손도 따고 많이 쳐다봤다 그랬겠어 남이 모든 사람이 그래 여자가 춤 한번 추면 여자들 그래 나 같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저 20년 15년 쳤는데도 아저씨 같은 사람 못 봤어요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 좋고 진짜 지루가 손은 없어. 엔젤 오르는 손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나이들어 50년, 30년 쳤거든. 네. 그래 자기의 자부심이 있어. 네. 왜? 음악은 잘하잖아. 네. 가만히 있어. 잠만 치면서 음악은 하면 다 주지 부르쳐도 자부심이 있잖아. 네. 생각해봐. 춤을 30년, 20년 다 쳤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 없겠냐고. 네. 최고로.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남이 다 봐야지. 언니밀지도 언니밀는 것도 배워야 돼. 네. 어떤 걸 쓰고 안경은 어떤 걸 쓰고 자기 네. 스타일과 그것도 있어야지. 네. 언니밀는 것도 어떻게 멋있게 입고 싸게 입고 백화점 다 갔어. 롯데백화점 다 갔어. 네. 옷 양복이 멋있는 게 있나? 롯데백화점 가봐야 별거 아니야.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단추 이런 거 단 게 아니고 1000원짜리 단추 잘라서 1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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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짜리 단추 단추도 롯데백화점에 가만잖아. 내가 당연히 롯데에서 멋있는 게 좀 1000원짜리가 되면 다행이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네. 영등포 롯데 뭐 명동 롯데 롯데백화점 200원짜리 달아놔요. 200원짜리 그럼 사장은 그냥 멋있게 사는 건 아니잖아. 200원짜리가 금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야. 연구를 하고 대박. 옷 사다가요 단추를 다 바꿔요. 네. 춤도 마찬가지야. 네. 춤도 사줬을 때 부를 수 있을 때는 캠프까지 들어가야지, 링크까지 들어가야 돼요. 캠프 들어가야지, 아스 들어가야지, 타타카 들어가야지, 자이브 들어가야지. 그럼 또 이사람 용역 통합과 비빔밥 따닥밥 네. 통합과 이 모든 춤이 당장 다 들어가야 돼. 모든 춤을 다 아니 모든 좀 다 주의하면 안 돼. 밥 빨리 먹어요.